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네, 오늘은 너무 날씨가 더워서 시원한 계곡이 있는 근처의 맛집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가족 나들이로 서울에서 가까운 장흥계곡을 가려고 하는데요. 촬영도 할 겸 장흥계곡에서 점심을 해결할까 했는데 거의 대부분 메뉴가 백숙하고 오리만 많이 있어서 좀 더 검색해보니까 장흥 가는 길에 서울흥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꽤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들렀다 가볼 예정입니다. 자, 네. 서울흥 와봤나요? 서울흥이요? 네. 저는 여기를 초중고 때 다 와가지고 서울흥이 능이라고 하던데. 네, 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소풍 장소였어요. 늘 가가지고 점심만 먹고 왔어요. 옛날에 소풍을 가면은 엄마가 집에서 김밥을 싸주고.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김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와, 여기 길이 엄청 험하네요. 이거 돌들도 막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아예 외길이다. 낮은 차량들 가지고 오면은 작살 날 것 같아. 이렇게 길이 안 좋은데 여기까지 왜 먹으러 오는 거야 대체? 여기 엄청 유명하던데? 유명하다. 아, 차들이 많네. 여기 완전 유명하네. 바로 이곳인데요. 꽤나 유명한 집인지 여러 곳에 지점들도 많이 있었고 저희가 온 본점 역시 외관 규모가 컸는데요. 보시다시피 사장님이 꽃을 좋아하시는지 거의 꽃화분으로 식당이 둘러싸여져 있었고 흘러나오는 음악들도 세대를 뛰어넘는 음악들이 나오더라고요. 방문하기 전에 미리 서칭을 해본 결과 방문자 리뷰수가 무려 9,000개가 넘어가는데 과연 어떻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칭찬일색일까 상당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 안으로 들어서면 별관과 본관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방문한 날 안내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입구 찾기가 저한테는 어려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 입구를 못 찾고 있어. 아, 여기 있다. 아,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어렵다. 실내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전석 좌식 테이블에 3-4개 정도의 테이블이 있는 룸도 구비되어 있어 저희는 일단 룸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메뉴는 벽에도 붙어 있었지만 자리마다 수저통에 사장님 얼굴이 들어간 메뉴판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일반 식당에서 볼 수 없는 특허가 붙은 메뉴들이 있었는데 이곳 주모, 아니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레시피로 만든 음식들에 특허를 붙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튼 저희는 이곳이 보리밥집이기 때문에 옛날 보리밥 1인분과 또 이곳에서 특허를 낸 시래기 털레기, 시털 수제비를 주문해봤는데 이름이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진... 하지마 이 개새! 주문을 하자마자 무채무침과 브로콜리, 열무가 기본 반찬으로 세팅이 되고 손맛을 알 수 있는 밑반찬부터 먼저 맛을 봤는데 안 익었어. 아, 안 익었어? 열무나 무채는 그날그날 만드시는 건지 양념이 배이거나 진한 느낌은 아니었고요. 브로콜리는 그냥 뭐... 브로콜리 했습니다. 차게! 1인분에 무려 11,000원이나 하는 보리밥이 나왔는데요. 보리밥치고는 처음엔 가격이 좀 비싸다고 느꼈는데 된장찌개와 쌈채소, 나물 등이 꽤 퀄리티 있으면서 푸짐하게 나와 기분이가 좋아졌고요. 기분이 좋거든요. 나물을 하나씩 맛봐봐 먼저. 나물은 총 8가지로 보리밥과 비벼먹을 수 있게 나왔는데 약간 식은 간이 다 되어 있어 그냥 먹기에는 조금 짜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어차피 비비는 용도의 나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없었고요. 취향에 맞춰 참기름과 고추장을 적당히 섞어준 다음 이렇게 비벼주면 더 맛있어집니다. 비벼. 내가 비벼줄게. 또 젓가락으로 비비는 거야. 아. 그래야 맛있어. 질리기는 안 되고 밥알을 살려야 돼. 막 비벼. 존나 비벼. 맛있게 비벼진 보리밥의 맛은 과연 어떨지. 맛있는데 간이 조금 세다. 밥이 한 공기 더 들어가야지. 고추장이 양조절 실패로 조금은 짜게 됐지만 깡보리밥 특유의 입안에서 굴러다닐 듯한 식감과 숨이 다 안 죽은 아삭한 나물과의 조합은 구수하면서도 집 나갔던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매력이 있었고요. 처음엔 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았는데 나물과 다 섞어놓으니까 상당히 양이 많더라고요. 수제비 나오기 전에 배치울 것 같네요. 이것도 상당히 좀 양이 좀 있네요. 그리고 같이 나온 풋고추는 직접 농사를 해서 키우신 건지 싱싱하면서도 맵지 않아 맛있었습니다. 된장찌개는 국물부터 시원해서 뭐가 다른지 봤더니 건새우 육수를 사용하고 있어 시원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다른 식당들과 차별성이 느껴졌고요. 확실히 비빔밥은 아무리 배고픈 상태에서 먹어도
둘이 먹든 셋이 먹어야지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맞아. 진짜 유난히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먹으면 맛이 배가 되는 메뉴들이 있어. 이런 비빔밥, 라면, 짜장면, 치킨 뭐 이런 거 있잖아. 라면은 뺏어 먹으면 더 맛있잖아. 와, 그런데 이건 하나 먹었는데 배가 차요. 우리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그래. 위가 줄었어. 여기는 비빔밥이 왜 맛있냐면은 나물들이 되게 촉촉해. 비비면서도 뻐둥뻐둥하면 잘 안 섞이는데 너무 촉촉해가지고 밥이랑 너무 잘 섞이더라고. 아까 얘기하듯이 지금 다 먹었는데.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짜잔, 내가 돌아왔다. 화면으로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거의 세숫대야 크기만한 뚝배기에 담긴 엄청난 양의 수제비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분이라고? 털내기라는 이름이 재료를 털어넣어서 그런 건지 보자마자 멘탈 털리게 만드는 압도적인 양에 메뉴 이름이 그리된지는 모르겠지만 시래기와 수제비, 감자, 건새우 등이 아낌없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맛은 어떨지. 시원한 시래기 된장국에 새우탕을 섞은 맛이었고요. 맛있긴 한데 약간 육수가 된장국에다가 수제비를 떠서 넣은 것 같아요. 익은 깍두기나 배추김치 정도 시즈니처로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안 익은 무생채랑 이 열무랑은 수제비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먹어도 줄지 않는 이 마법 같은 수제비는 시간이 갈수록 양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았는데요. 이게 지금 4인분, 5인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네. 수저가 이게 한 것 같아요. 깊이도 엄청 깊어.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소비가 퍼지지. 시간이 지나면 한 4명에서 5명에서 한 그릇씩 먹으면 딱 많이 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너무 이게 아깝다는 음식이 이거 다 남기고 갈 텐데 나는 지지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메뉴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수제비와 보리밥 총 가격은 31,000원이 나오고요. 나올 때 보면 주전부리도 판매하고 있어 하나 살까 했는데 이미 수제비로 배를 채워 못 먹어봤습니다. 아, 자, 오늘 어떠셨나요? 여기를 오신다면은 보리밥을 추천해주고 싶어. 수제비는 두세 사람 왔는데 양이 작다. 그러면 절대 비추. 왜냐면은 수제비가 불어. 피가 또 얇아. 그래갖고 양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추천, 양이 적으신 분들한테는 비추. 그리고 너무 외길이래가지고 찾아오는데 조금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굳이 여기까지 찾아서 올 것까지는 아닌 느낌이었어요. 가까운 거리라면 가까운 거리일 수도 있는 그 장흥 계곡으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서울흥에서 한 30분만 들어가면 장흥 계곡이 나오는데 아무리 계곡이 좋아졌다고 해도 명당 자리는 식당을 이용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개 만족하십니까? 왜 자꾸 물에 들어가냐. 자, 오늘 물놀이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